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 과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2012년도, 2013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요, 제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2년 반을 급락을 했습니다. 자, 2년 반을 급락을 할 때에 잠재자산 대비 보통 세 토막에서 다섯 토막이 나면, 굉장히 많이 급락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통 세 토막, 두 토막, 네 토막, 뭐, 이랬었는데, 다섯 토막이 난 종목들은 정말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재자산 대비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들, 또 두세 토막 난 종목들, 이렇게 해서 제가 1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를 제가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로 2012년도, 2013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로 제가 전부 다 시황 분석을 해서 종목 추천을 드렸던 종목. 이 종목이 이제 훗날에 세월이 3년, 4년, 짧으면 1년, 2년 지나서 어떤 종목은 300%, 어떤 종목은 500%, 어떤 종목은 1000%, 또 어떤 종목은 2000%. 최고 많이 오른 종목이 4,700%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거의 5,000% 수익이 난 종목이 뉴프라이드인데요. 완전 초 대박이 터진 거죠. 거의 5,000% 가까이 수익이 터졌으니까. 자, 이렇게 수익이 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카페 개설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이 종목은 500% 올라간다, 이 종목은 1000% 올라간다, 이 종목은 3000%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카페 개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100% 먹고 털어먹고 정리하고, 어떤 종목은 뭐한300% 먹기도 하고, 어느 종목은 30%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추천하고 난 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가 넘어오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가 최하 300%에서 많게는 보통 1000%, 아주 많은 종목은 2000%에서 5000%까지 이렇게 수익이 다 터진 겁니다. 한 종목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 종목들이 500탄이 다 꼭지 모평가를 치고 계속 주가가 빠질 때에 2016년도에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입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이때 당시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은 다 이미 수익이 다 나서 꼭지 모평가를 치고 하락하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 중에서 이미 세 토막,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들은 여기서 다 추천을 했으니까 다 주식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토막, 두 토막 난 종목 중에, 잠재자산 대비 한 토막, 두 토막 난 종목 중에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제가 추가적으로 2016년도 6월 1일 날서부터 240개 종목을 2차 추천을 한 겁니다. 붉은 태양 실전 240개 투자 종목. 이때 당시에는 저도 같이 바닥에서 같이 매수했어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그래서 동시에 추천하고서 동시에 같은 날 매수를 해서 제가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2년 동안 수익률입니다. 2년 동안 수익률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은요, 바닥에서 다 싹쓸이 하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은 싹쓸이 하시면 무조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1000%, 500%, 그 다음에 많게는 5000%고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인데, 여기는 1000%짜리가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파인 DNC라고. 제가 1000% 수익을 먹었는데 그 자료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왜
1000% 수익이 많지 않았는가?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잠시 숏업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인디앤씨. 자, 여기 위에는 요거는 현금 주고 산 겁니다. 1025%, 946%. 그리고 밑에 여기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건 신용 매수를 한 겁니다. 신용 매수. 그렇게 해서 뭐 685%, 620% 떨어질 때마다 계좌를 다섯 개를 넘게 운영을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다 분할 매수로 들어갔던 종목. 이때 당시에는 1000%짜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파인디앤씨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때는 2012년도, 2013년도에 추천했을 때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져서 저평가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아주 많은 종목이 다섯 토막이 난 종목들이 제가 500탄을 추천을 한 거고요. 근데 이때는 한 토막, 두 토막밖에 안난 거예요. 잠재자산 대비. 그래서 수익률이 400%, 500%짜리는 그래도 있는데 보통 300%, 400%, 200%짜리입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올것 같다.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 너무 많이 퍼진다. 그래서 IMF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때 추천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 IMF는 국가부도의 날은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앞으로 4, 5년이 지나게 되면 이때 당시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IMF가 오려고 그러면 앞으로 4년, 5년 후에 주가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인데 여기 시행일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6월 30일까지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2016년도 당시에입니다.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분명히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4, 5년 후인데 여러분들은 내 말을 믿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무조건 매수해놓고 마지막으로 떼돈을 벌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240개 종목을 추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잠재자산 대비 한 토막, 두 토막밖에 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저평가 종목이 이제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40개 종목을 추가로 2차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엄청나게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제가 설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자그마치 2020년도까지 4년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준비해 드리면서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회원들한테 돈을 벌어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저처럼 이렇게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 4년이면 날짜가 며칠입니까? 1년이면 365일, 2년이면 730일입니다. 자, 3년이면 1000일이 넘어요. 4년이면 1300일이 넘습니다. 그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만들고 훗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집요하게도 정말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여기 나오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에서 제가
또 대박을 터뜨릴 종목을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자, 이번에 오는 이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은요, 잠재 자산 대비,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때는 잠재 자산 대비 최고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다소토막 난 겁니다. 잠재 자산 대비 다소토막. 1900개 종목 중에서 잠재 자산 대비 다소토막, 4토막, 다소토막 난 종목은요, 몇십 개밖에 안 됐어요. 보통 2토막, 3토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이제 경제 대공황, 국가 부도의 사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는 이 시점에 1900개 종목 중에서 제가 230개 종목을 230탄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잠재 자산 대비 최하 7토막에서 많게는 10토막, 9토막, 10토막 난 종목이 23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익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자, 이때 당시에 잠재 자산 대비 2토막, 3토막, 4토막 난 종목들 최고로 많이 떨어진 종목이 다소토막 난 종목인데, 4토막, 다소토막짜리가 1900개에서 23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때의 5배, 6배 맞는 이런 대박 종목이, 7토막에서 9토막 난 종목이 지금 자그마치 230개입니다. 230개니 이 수익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30타는요, 무조건 최하 1000%짜리다. 최하. 많은 종목은 3000%, 4000%까지 이 230개 종목에서 다 터집니다. 자, 이거는요, 대공황이 오는 겁니다. 100년 만에 오는 대공황이에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 앉고 도탄의 지경에 빠질 때, 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내가,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저를 믿고 따랐던 모든 회원님들이 수백 프로, 수십 배의 자산을 늘려줬던 제가, 모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길바닥에 나앉을 때 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시기에 돈을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230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면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이전에 유사투자 자문업을 할 때에는 제가 1000% 오를 종목이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었고요. 어떤 종목은 2000%짜리는 2천만 원이 추천가고, 어떤 종목은 5천만 원까지 짜리도 있고, 1억이 한 종목에 1억 추천 금액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그 동영상을 제가 230탄을 녹음을 하면서, 아, 이 종목은 2천만 원 받는다라고 녹음이 다 되어 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230탄을 녹음을 하면 이 종목은 3천만 원이 추천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지금은 모두 한 종목이, 아, 100만 원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기회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길바닥에 나앉고 도탄에 빠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텐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이런 지식으로,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평상시에는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지난 10년 동안 돈을 벌었지만, 이 엄청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이런 사태가 왔을 때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이 대박 기회를 나눠 드리겠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30개를 지금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 동영상을 보시고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셔도, 그거는 과거에 녹음을 제가 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예, 그 적용이 지금 되지 않는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자, 머지않은 세월에 제 분석대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대공황이 준비된 자한테는 대호황으로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자료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보시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머지않은 세월에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으로 허뜻허뜻 듣지 마시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에서 많게는 30배, 4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한 번밖에 오지 않는 100년 만에 올수 있는 이 엄청난 경제 대공황, 이 대공황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금수저가 되는 날이 기원하면서 이 동영상을 녹음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좋아지게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입니다. 자, 처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십시오.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해서 저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보셔야 될게 뭐냐면 이 2016년도에 240탄 이 추천 종목의 수익률보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추천 종목의 수익률이 최소한 4배에서 5배. 자, 여기 200%면 4배에서 5배면은 뭐1000% 아닙니까? 그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셔서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이런 절호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은요, 재무구조가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잠재자산이 11,000원이에요. 잠재자산이 11,000원. 잠재자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잠재자산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 바닥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2012년도서부터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700%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의 흐름은 제가 다 꿰뚫고 있다. 자, 이 종목의 작전 세력은요, 자산 운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종목은 2018년도에 꼭지 목표가를 치고 이제는 계속 하락하는 장만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왜 하락을 하는가요? 다시 1000%의 수익을 작전 세력들이 먹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무조건 원가 이하로 빼게 돼 있다. 그래야 다시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310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잠재자산이 11,000원짜리가 3,000원대로 주저앉았으니까 4분지 1 토막난 거죠. 3, 40이 대충 잡아서.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마인가? 지금 60%. 3,000에서 지금 6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 3,000원을 무조건 깨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계속 하락장입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이미 이 종목을 1000%를 해먹기 위해서 작전이 이미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빼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공황이 왔을 때 전저점 3,000원을 3,1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근저가로 빼게끔 돼 있다. 그래야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10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 저점을 깨고 3,1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잡기만 하면은요. 1,000원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내 잠재자산이 11,000원이니까 1000%의 수익이 무조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저는 얼마로 잡을 것이냐? 저는 1,000원에 매수를 하면 이 종목 목표가를 2만 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2,00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1,000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뭐 이건 뭐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그동안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렸던 카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포스터를 잘 지켜보십시오. 종합주가 초급락,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대한민국 코스피 종합주가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S&P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한 이만큼까지 올랐는데.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직 대공황은 올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제 제2의 IMF를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 자, 지금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동안에 저를 믿고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대박 주식 시리즈를 이 종목, 한 종목으로 추천 금액이 이 종목은 뭐2,000% 보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분지 1토막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앉아 있을 때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돈 버는 기술로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저를 만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디딤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요. 자,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밑에 이거는 아까 제 유료 카페니까 여기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당분간 수익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에서 멤버십 후원 제도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후원 링크 주소로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에 후원금 멤버십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후원금을 내주시면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제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들한테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금까지 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공,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배당 이 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얼만큼 많은 돈을 벌수 있게끔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가. 자, 그 리더십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저희 카페에서 제가 수익 사업을 적고 이전에 이한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원까지만 빠지면 목표가를 제가 2만 원으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최하 1,500에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종목을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후원을 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100만 원에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또 배당금까지 지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을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제 동영상을 꼭 보시고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셔서 열심히 주워 담으십시오. 돈이 되는 종목은 주워 담으시면 훗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제가 원하는 금액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전저점 3,100원을 깨고 1,000원 근접과 1,500원 근접가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10배가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빨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국동입니다. 국동. 국동은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 1330원에 매수를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이미 매수를 했었던 회원님들이 많은데요. 1700%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홀딩해라, 홀딩해라 라고 해도 끝까지 홀딩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홀딩 분석을 내리고 있는 저만, 아직까지 이 종목은 상승세가 끝나지는 않았다. 물론, 1차 꼭지 목표가 1700%에 대한 매도 분석은 일부만 내렸습니다. 일부만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홀딩해라.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렸는데요. 자, 그 분석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오시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를 만나서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시고 인생을 전환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키워드 검색을 하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국동의 차트입니다. 국동의 차트 완전 바닥 분석가 1300원이면 여기가 1234원이니까 자, 여기가 오른쪽에 금액대가 왔다 갔다 하죠. 여기가 1300원입니다. 1327원. 자, 완전 바닥이죠. 이 구간에 매수 의견을 드리고서 17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1700%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올랐다가 떨어지고 여기서 올랐다 떨어지고 이 구간이 별로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이게 막한 50%, 60% 많게는 막 100%, 300%씩 떨어진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 종목을 제가, 야, 이 종목은 너희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나면 아무리 못 먹어도 1500%는 먹는 종목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도,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대박을 놓쳤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이거는 수익 실현한 종목이고요. 이거는 지금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목표 500%, 자 100%에서 400%, 300%, 200%, 자400%, 1000%요.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도. 자, 이때 당시에 제가 1300원에 추천 의견을 드렸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상한가에서 33%, 39%, 98%, 106%, 59%,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42%, 67%, 114%, 130, 230, 323, 강력 홀딩 중 385, 972, 595, 972. 자, 여기에서 제가 국동 972% 꼭지 목표가 도달 시향 분석 종료합니다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분석 시향 글을 다시 씁니다. 1차 꼭지 목표가가 도달했다. 그러니까 일부만 수익 실현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분석 시향 자료에 일부만 수익 실현을 하고 얼마만 지지를 하면 나머지는 970%에서 따블을 보겠다. 그러면 대충 잡아가지고 900%에서 따블이면 298, 180, 그러니까 1800% 가까이가 되는 거죠. 자, 꿈의 수익률 1000%의 도전 신화는 터질 것인가? 국동 972%, 삼목 S폰 730%. 그 다음에 삼립식품이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 928%인데, 이 종목 더 간다. 1000% 더 간다. 그래가지고 2200%의 수익을 냈었던 그 분석 자료인데요. 자, 이거는,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제가 국동의 분석 정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자, 국동 주가 예측 정보 2013년도 2월 21일 날 업데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 분석가 1330원 38%, 자, 97%, 자, 가만히 잘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바닥에서 추천을 하면 이 종목은 500%는 먹을 거다. 최소한 1000%는 넘게 먹을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추천하기 때문에 절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106% 급등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 하십시오. 자, 138% 급등을 주고 난 다음에 하락장입니다. 동종목 분석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 반등주입니다. 동종목은 연속으로 강한 반등이 오는 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분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에서 사셔야지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67% 수익 중입니다. 홀딩 하십시오. 114% 급등입니다. 아직도 홀딩 하십시오. 190% 수익 중입니다. 아직도 홀딩하십시오. 자,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이러는데 떨어지는 폭이 200%가 올라가서 주가가 떨어지면 반토막 나면 100%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저는 홀딩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233%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꼭지 목표가까지. 자, 323% 수익 중입니다. 정확히 제 분석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카페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아직 홀딩입니다.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은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다. 자, 385% 수익 중입니다.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595% 수익 중입니다.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이런 분석 시황이 여러분들 어떻게 가능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추천하면 이 종목은 최하 1000%에서 1500%는 먹는 종목이다.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분석 시향이 가능한 겁니다. 자, 1000% 넘고 강한 반등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반등이 다시 강하게 온다면 시세가 아주 강하게 터지는 구간인데요. 바닥 매수자는 8700원만 지지하면 2차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입니다. 이렇게 해서 17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제 시황 분석을 내드릴 텐데요. 제가 이 종목은 참고적으로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이 종목이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 구간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만에 하나 자, 돌파를 해서 이번에 조정을 받고 다시 돌파를 하면서 계속 상승권을 유지를 해주면 22,000원대 이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으로 주가가 움직여져야 정상인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천 원짜리가 2만 4천 원까지 갔으면 약 1800%로 올랐는데, 이 종목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에 제가 추천할 때 당시에 잠재자산하고 현재가의 현재의 국동의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추가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에 목숨 걸고 매수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싸고 좋은 종목,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홀딩을 하셔야지 이 구간에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잠재자산보다 몇 배를 더 돈을 주고 살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위험 구간이니까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주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 얘기 잘 들으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대박 바닥주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카페에는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94, 93, 92탄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뭐 현재 80% 바닥에서 매수해서 80% 90% 수익증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바닥주는 계속 나옵니다. 자,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고 기다리시면 이런 국동 같은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선점하십시오. 그러면 1년, 2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100%에서 900% 예측 대박 시리즈 이렇게 46탄 나오잖아요. 현재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200% 올랐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 저는 절대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해서 328%씩 올라가 있는 종목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이제 바닥에서 따끈따끈한 종목들, 이제 막 바닥을 찍고 턴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현재 몇 프로 수익률 없죠? 이런 종목들입니다. 여기